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맞다 하니라. 아멘. 이 아가서 말씀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성막으로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어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안뜰에서 받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성소로 들어가서 받은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로 말하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말씀을 받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지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 아가서 1장 말씀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며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참으로 이 말씀을 제가 꿈으로 꾼 적이 있어요. 제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어떤 큰 성 밖에 아주 더러운 거지들이 입는 그런 누더기 옷을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왕이 보내서 나왔다 하는 사람이 나를 갖다가 그 성으로 인도해서 그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제게 옷을 입혀주는데 정말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옷인데 완전 비단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옷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그 신부들이 베일이 길죠. 근데 너무너무 드레스의 뒤끝도 길고 베일도 길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옷을 내게 입혀주고 나를 방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이 어디냐면 바로 침궁이에요. 그 침궁을 들어갔더니 침궁 안에는 침대가 있는데 완전 금빛으로 된 실크 너무 아름답고 부드럽고 정말 황홀한 그런 방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그 안에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거기서 신랑을 맞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와가지고 나를 안아주고 뭐 너무 정말 행복한 그 포옹을 깊이 그 신랑하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랑이 나를 방으로 데려온 사람한테 데리고 나가서 성을 구경을 시켜주라 그러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내가 나갔는데 성을 구경하는데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식당을 보여줬어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부엌에서 큰 솥에다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음식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부엌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와 감탄을 하면서 꿈을 깼던 적이 있었습니다. 깨고 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에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귀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스러운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같은 말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 3장을 가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깐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옷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죄악된 우리의 마음, 죄악된 우리의 모습, 죄악된 우리의 행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입고 살았던 이 세상의 옷이 바로 더러운 옷입니다. 죄악된 옷입니다. 그 죄악된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은 바로 세마포 옷이죠. 스가랴 3장에도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천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명령하심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여호수아는 바로 제사장을 말합니다. 스가랴 시대 때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빌이 나옵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요.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중건을 하고 정치를 하는 자리에 앉은 자였어요.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나 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어진 것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죄악을 누가 제거하여 버리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허물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너의 허물을 도말해 버리고 너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한 것처럼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제거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제거가 되어져서 완전히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옷,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서 우리 주 여호와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했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져서 완전히 연합이 되어져 버렸어요.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자들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여호와를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가 또한 정결한 관을 썼다. 이 정결한 관이 뭐 제사장들이 쓰는 바로 그 두건이죠. 그 두건에는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이마에 금패를 붙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결한 관이에요. 여기서 아가서에서 표현한 것으로 친다면 제가 꿨던 꿈과 같이 우리 신랑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신랑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는데 신부의 옷만 입나요? 머리에 면류관도 쓰죠. 그 면류관은 바로 신부된 자, 제사장이 된 자들이 쓰는 거룩한 관, 정결한 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는 말을 했죠. 입맞춘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침궁으로 들어가서 그 침실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포옹도 하고 입맞춤도 하고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어떤 사람들이 이 침궁까지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그 심령 속에서 불리듯이 일어나니까 주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신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모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정말 깨닫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모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주님의 침궁 속으로 들어가니 십자가의 사랑이 참 귀하다고 받았던 은혜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깊은 은혜의 기쁨을 사랑을 맛본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줬다는 이 사실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아가서가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이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정말 어떠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지혜와 계시형이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게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진다는 얘기는 문을 통과해서 안뜰로 갔던 사람이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서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진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모하는 영이 더욱더 커져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이 전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더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말씀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더 깊어져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를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과 입맞추고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높이를 그 사랑의 길이를 넓이를 아시기를 더 알아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이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너는 누구고 처녀는 누구를 말하느냐.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할 때 이 처녀는 예레미야서 31장 4절을 가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처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열두 지파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처녀가 무너졌지만 이 처녀가 무엇을 하면 진짜 혼인을 하면 어려서 얻은 아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디서는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혼인한 것과 같이 정혼한 것과 같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이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을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처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이스라엘과 혼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다 벗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혼인하는 처녀가 이제 주님과 정원한 관계가 되어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는 지성소, 바로 하나님과 연합에 이루는 바로 그 침공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너라는 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고, 그 예루살렘 성이 그들에게 있는 이상은, 그 성전이 있는 이상은 그들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이 아름답고 그 기름 부음의 향기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는 말은 이스라엘 처녀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예루살렘을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은 자기의 육체를 말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가 바로 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주일에 요새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다. 참 것의 그림자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 참 것의 그림자이면 그 참 것은 누구냐? 참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이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지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기초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처녀들이 기뻐하고 그 처녀들이 입맞추길 원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기름이 흘려 넘치고 그 기름이 아름답고 그 기름이 쏟아내는 향내가 처녀들이 그 냄새를 맡고 사랑하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처녀들은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십자가에서 주신 부활 생명의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 나오는 사람, 사모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아가서 1장 3절에 말한 처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와 혼인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정말 이 처녀 이스라엘이 원하고 원하는 것처럼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그 사모함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과 입맞추고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으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그 뜻대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요.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돌아오라 이 아가서는 슬람이 여인과 솔로몬 왕의 러브스토리를 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슬람이 여인이 이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겠다고 하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지성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왜 그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주셨는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것은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 마귀에게 눌리 포려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신부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 눌린 것에서부터 그 올무에서부터 다 그 올무를 끊어내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침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그 향기로움이 그래서 그 기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향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향기로움이 그 기름의 향기가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지니 처녀들이 그 향기를 맡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참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참성전으로 세워진 그 십자가로 모여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연합된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들이신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으로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셔야 합니다. 바깥에서 아 그렇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백나라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심장을 아는 사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심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십자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나를 인도하라. 정말 주의 종으로 부름 받으신 분들, 주님의 이 음성이 내게 주시는 말씀 정말 양떼들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리셔야 합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님 품 안에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가로 유다만
잃어버리고 그 외에는 다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양떼들을 내게 맡기셨는데 그 양떼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큰 교회를 하는 거에만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만약에 1,000명, 10,000명의 영혼을 줬다면 그 10,000명이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그 영혼들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전 주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도 12명 했는데 주님 제가 그것을 어찌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주님이 정말 나에게 영혼의 핏값을 찾으신다면 두렵고 떨려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정말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열심히 주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를 듣는 자들이 그 사랑을 알아서 나도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나도 너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네가 말한 그 사랑이 정말 그렇게 귀하다면 나를 따라서 함께 십자가로 갈 수 있는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만난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그들이 다 맛보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입맞춤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 와 보라, 와서 들어보라,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했을 때 그들이 와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너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만나는 이가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먼저 내가 바로 이 친구로 들어가서 예수님 그러니까 입맞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도 그 친구로 인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 친구로 달려들어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시편 45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중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우리는 정말로 이 왕궁에 들어가서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과 입맞추고 그 친궁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전한 그 연합은 물론 하늘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맛배기를 하는 것이 정혼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정혼을 한 후에 그 신부의 아버지와 약속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떨어져 돌아갑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1년 동안에 신랑은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준비하러 돌아가고, 신부는 정혼한 자로서 얼굴을 가리고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결혼을 하고 갈 때 자기의 몫으로 가질 돈을 아버지로부터 삭슬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자예요. 이제 예수님과 완전한 합방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또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일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신랑이 오셨을 때 그것이 내 기업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신랑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정말 기름을 왜 주셨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밤에 불만 이렇게 들고 있는 등불을 들고 신랑 올 때만 꾸벅꾸벅 졸면서 기다리고 있던 처녀를 상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둠으로 영적이 캄캄하게 악해지고 폐악해져서 힘들어서 깜빡깜빡 심령이 조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름은 계속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하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한 처녀는 전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믿음의 삶은 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기름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기름이 떨어져서 모자라가지고 정작 신랑을 맞이하러 그 장막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처녀는 바로 처녀 이스라엘을 말해요. 근데 그 처녀 이스라엘이 아기를 못 낳아요. 유다 백성들이 아기를 못 낳아요. 유대인들이 아기를 못 낳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처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낳아야 해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렇게 주님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바로 이 구원을 맛보고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소에 거하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성소에서 거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주일 설교 때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아가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시면서 내가 처녀로 정혼한 자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고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넘쳐져 그 기름이 냄새로 향기로 넘쳐나서 다른 자들도 그 예루살렘을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 뜨겁게 심령 속에서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